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문화계 미투부터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산 유흥주점 방화,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까지 다사다난했던 전라북도의 올 한 해를 조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성적인 희롱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추행을 당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몇 년 전 극단 선배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배우 송원 씨. 전북의 첫 미투입니다. 이 고발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여성 인권을 지키려는 사회적 운동과 예술 활동이 활발했습니다. 새까맣게 그을린 유흥주점. 모두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참사의 원인은 방화였습니다. 불 지른 사실을 인정하시나요? 계획하셨어요? 이런 분 언제 준비하셨어요? 지금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? 네. 술값 주인과 붙은 시비로 술을 지른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. 차를 못대 그 차례 끄고 가네. 한 식구가 돌아가셔가지고 제 삶이 아니에요 지금.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도주한 최규호 전 교육감. 도피 생활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. 지난 8년간 잠적하신 이유가 뭔가요?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세요?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형제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억압 속에 외침으로 시작해 속상함과 충격을 안겨준 여러 사건 사고로 전북이 얼룩지면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던 한 해였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